이제 4장에서는 고분자 유변하게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고분자가 갖는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이로 인한 유변 물성상의 특징들을 학습한다. 이런 특성들이 고분자 가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하여 소재 설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주로 고분자의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유변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그것들이 유변 물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고분자는 리피팅 유니트들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죠. 지금 폴리에틸렌을 화학식으로 쓰면 첫 번째 그림 같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카본, 카본 사이의 각도가 109도가 되면서 또 그래서 그 109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런 2번 그림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109도가 3차원 공간 내에서 얼마든지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다양한 복잡한 형태의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3번 그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폴리머들이 3차원 공간 내에서 독특한 미치분포를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우리가 손으로 그리라 그러면 고분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고 손으로 그리라 그러면 대체로 4번 같이 그리면 가장 무난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이제 거의 통계적인 우리 분포로밖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컨포메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 처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구조가 4번 그림이 3번, 4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번과 같이 그 크기를 얼추 반경을 정의해서 radius of gyration이라고 하는 반경을 정의해서 이 고분자의 크기를 얘기하긴 합니다. 지금 구조적인 특징들은 고분자 체인이 미디움의 솔벤트에 혼자 떠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들이고요. 이 다이나믹스는 어쨌든 컨포메이션이 너무나 무한히 많은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고분자 체인이 혼자 있을 때는 지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폴리머 멜트와 같이 많은 고분자 체인이 찐득찐득하게 엉켜 있을 때는 이런 식의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가령 지금 고분자 체인들이 많이 있고 여기 굵은 곤색으로 표시된 사슬이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하나의 특정 고분자 사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엉켜 있는 거죠. 이거를 기술하는 또한 가지 좋은 방식은 우리 항아리 안에 기다란 뱀들이 잔뜩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뱀 하나는 주위 뱀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주로 길이 방향으로만 미끄러질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수직한 방향으로는 벽 방향으로는 별로 움직일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옆에는 다른 고분자가 또 있으니까, 다른 뱀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멜트 상태에서의 고분자 거동의 기본적인 특징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고분자 멜트의 이제 다이나믹스를 기술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실험적으로는 고분자들의 거동상의 특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자량 의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고분자는 분자량이 워낙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고분자 멜트의 경우는 우리가 플라스틱 가공할 때는 전부 멜트를 쓰니까 고분자 멜트의 경우는 분자량이 제로시오 비스코스티와 분자량의 관계가 로그 스케일에서 모두 거의 기울기 1로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약3.4 정도 되는 그런 커브를 보여줍니다. 지금 다양한 종류의 고분자에 대해서 에타제로와 M 분자량의 관계를 플롯한 다음에 지금 Y축으로 X축, Y축으로 그냥 보기 좋게 시프트 시킨 겁니다. 시프트를 시켰으니까 이제 크리티컬 몰레큘러 웨이트가 얼마냐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하지만 모든 폴리머들이 특히 선형 구조를 갖는 폴리머들이 선형 폴리머들이 분자량이 커지면서 점도가 기울기 1로 증가하다가 비례해서 증가하다가 3.4승으로 그러니까 에타 제로가 이런 얘기죠. 분자량의 크리티컬 포인트 이전에서는 지수 1승에 비례하다가 에타제로가 M의 3.4 내지 3.5승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커졌을 때. 선형 폴리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거동을 보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는 방법도 단지 보기 좋게 각 폴리머마다 커브가 개형이 같으니 그거를 보기 좋게 지금 X축, Y축으로 시프트해서 서로 겹치지 않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고분자가 브랜치를 가지면 선형 고분자가 있는데 거기에 브랜치 체인이 길다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은 분자량이라면 브랜치 폴리머의 우리가 사이즈는 좀더 작은 걸로 볼수 있어요. 선형 고분자가 이런 구조라면 브랜치가 많이 있는 애들은 나름대로 훨씬 사이즈가 작아지는 겁니다. 좀더 작게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예, 같은 MW가 같다면 사이즈가 작습니다. 사이즈가 작으면 그만큼 마찰이 작기 때문에 점도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선형 고분자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선형 고분자보다는 작은데요. 브랜치가 충분히 큰 브랜치가 나올 정도로 분자량이 커지면 그러면 선형 고분자보다 점도 값이 훨씬 커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아주 높은 고분자에서는 분자량이 같다 하더라도 브랜치 폴리머가 훨씬 점도가 커지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구조적인 특징들이 점도라고 하는 일변 물성에 이렇게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자량 의존성. 그리고 고분자는 분자량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니까, 그거를, 분자량 의존성을 이렇게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은, 더 드라마틱한 거는, 유변 물성 데이터들입니다. 먼저, 점도와 쇼레이트의 관계를 보면, 우리 비슷한 커브를 조금 전에 그 앞에 장에서 온도 의존성에서 봤는데, 지금, 분자량 의존성입니다. 분자량이 똑같은 뭐 가령 여기서 뭐 HDP라 그럴까요? 또는 PP라 그럴까요? 똑같은 고분자에 대해서 그 동일한 온도에서 분자량이 작은 애는 가령 뉴토니안 플래터를 보이고 그다음에 쇼스테닝을 보입니다. 그런데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로시오 비스커시티는 증가합니다. 그 증가하는 거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분자량의 3.4승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시어 띠닝이 나타납니다. 시어 띠닝이 나타나는 임계점, 크리티컬 시어 레이트라 그러는데요. 분자량이 높아질수록 작아집니다. 일종의 크리티컬 시어레이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각각의 점들이 해당 분자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성은 제로시어 비스커시티는 지금 같은 경우에 수백 배 이상 증가했지만 하이시어 비스커시티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계속 설명해 드렸던 유변하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요. 아주 쇼레이트가 높을 때는 빠른 자극이 주어지니까 폴리머들이 전체 체인이 반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폴리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릴렉스 하잖아요. 메모리를 갖고 릴렉스 하는데 그 릴렉스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는 세그먼트 일부 단위만 반응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분자량이 크든 작든 좀더 작은 고분자를 하더라도 그 세그먼트는 큰 분자량의 세그먼트와 작은 분자량의 세그먼트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도도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전체 사이즈가 달라지면서 전체 모션이 릴렉스하는 그런 양상, 그거는 낮은 쉬어레이트에서만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은 쉬어레이트에서는 이 점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일종의 고분자들이 릴렉세이션 스펙트럼을 갖는다는 거. 아주 작은 캐릭터리스틱 타임서부터 아주 큰 캐릭터리스틱 타임부터 아주 작은 캐릭터리스틱 타임까지 스펙트럼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값, 스몰서부터 아주 작은 값부터 라지까지 있는데 스몰은 캐릭터리스틱 타임이 여기에 세그먼트 일부가 반응하는 리스판스를 보이는 그런 타임 스케일이고요. 라지 타임 스케일은 전체가 반응할 수 있는 그게 제일 큰 타임 스케일이겠죠. 이거에 대한 분포를 갖는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외부 환경의 빠르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결국 데보라 넘버 컨셉, 그 다음에 온도 의존성 컨셉, 그 다음에 쇼레이트 디펜던스 컨셉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유전학적인 거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분자가 사실은 고분자 멜트가 흘러간다고 할때 쉬어레이트에 따라서 고분자의 상태가 많이 다른 거죠. 어쨌든 점도 값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압출기나 사출기 내에서 고분자 멜트가 흘러갈 때그 위치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쉬어레이트가 계속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가령 간단한 채널 플로우를 하더라도 월 쪽에서는 쉬어레이트가 굉장히 크고 센터 쪽에서는 굉장히 거의 제로입니다. 그리고 또 유로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위치에 따라서 쉬어레이트가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고분자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쇼레이트에 따라서 그거는 고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잡 유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공 중에 사실은 고분자들은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균일한 제품을 만든다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산업적으로 acceptable한 수준의 균일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균일한 제품을 만드는 가공이라는 것은 세상에 본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폴리머 멜트에 필러가 들어가면 주로 낮은 쉬어레이트 쪽에서만 변화가 있고요. 높은 쉬어레이트에서는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주로 무기물이 들어갈 때, 고분자의 무기물이 들어갈 때 낮은 쉬어 쪽에서 영향을 많이 주고요. 높은 쉬어 쪽은 기본적으로 그 매트릭스가 결정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40%를 였더니 몇배 정도 점도가 증가한 그런 사례지만 사실은 지금 이 탈크의 경우에 그 파티클의 사이즈가 아마도 응집 등의 이유를 통해서 수 내지 수십 마이크로미터는 좋게 되는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잘 분산이 되면
가령 우리가 클레이 같은 걸로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잘 분산이 되면 가령 뭐 1, 2% 이하 수준의 적은 함량으로도 제로시어 비스커스의 오더를 뭐세 개, 두 개, 세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나노파티클들이 고분자 벨트에는 기본적으로 분산이 잘 되지 않는데 분산을 기술적으로 잘 시킬 수만 있다면 그 리얼로지 개형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는 오른쪽 그림에서는 폴리프로필렌에다가 글라스 파이버를 융거하고 탈크를 융거하고 그 비스커스티 변화 양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볼수 있죠. 40%쓴 경우인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상업적으로 쓰던 무기물들은 거의 다 마이크론 스케일의 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노파티클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 썼던 재료들은 입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40% 정도 써야지 점도를 제로시어 비스커스를 한 오다 정도 증가시킬 수 있었던 그런 양상입니다만 최근에는 나노 입자들을 많이 쓰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수준의 작은 함량으로도 점도의 오더를 두 오더, 세 오더 바꾸는 게 흔합니다. 어쨌든 입자가 들어가면 주로 낮은 쇼레이트에서 영향을 받고 높은 쇼레이트에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폴리스타이렌 멜트의 분자량에 따른 G프라임 효과를 본 겁니다. 지금 분자량이 46,000일 때는 이런 커브고요. 그다음에 58만까지 증가했을 때는 이쪽 플래토를 강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 영역은 기울기 2로 떨어지는 요 영역은 터미널 영역이라고 합니다. 각 고분자마다 터미널 영역이 있는 거죠. 그리고 플래토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후에는 글래스 트랜지션을 거쳐서 글래스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면 다 겹칩니다. 왜냐하면 글래스 영역은 훨씬 프리퀀시가 높은 영역이니까 작은 타임 스케일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 분자 단위가 영향을 받는데 그거는 그 분자 단위라고 하는 거는 폴리스타이렌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다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이쪽 데이터는 주로 DMA나 DMTA라고 그러죠. DMA로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쪽 영역은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영역을 우리가 소위 리오미터로 측정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DMA로 측정하고요. 개형은 그렇습니다. 모두 기울기 2, 그러니까 아주 곱게 잘 만들어진 거의 폴리디스퍼스가 크지 않은 거의 모노디스퍼스한 선형 고분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울기 터미널 존에서 기울기 2로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플래토의 이 길이도 분자량과 매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케미칼의 종류가 정해진다면 여기서는 폴리스타이렌입니다. 스타이렌이 정해지면 요 플래토의 모듈러스 값은 G 프라임의 n 값이라고 주로 많이 쓰는데요. 이 플래토 모듈러스는 분자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그런 거동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비헤이비어도 분자량과 관계없고, 그다음에 플래토 모듈러스 값도 분자량과 관계없고, 하지만 분자량이 46,000 수준이 되면 또는 그 이하가 되면 플래토 모듈러스라는 것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플래토 모듈러스를 갖는다는 얘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분자량이 어느 정도는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렇게 기다란 넓은 영역의 플래토 모듈러스를 갖는 애는 분자량이 무지하게 큰 거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고분자가 브랜치가 있다든지 또는 필러를 집어넣는다든지 하면 이 낮은 프리퀀스 쪽에 이 터미널 존에 떨어지는 양상이 바뀌어갑니다. 얼마든지 분자 설계를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변경하면서 그이 G프라임 유변 물성의 쉐입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분자 설계를 해서 이제 새로운 재료도 만들고 또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분자량 의존성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스트럭처에 민감한 또 하나의 사례는 지금 PEO, PPO, PEO로 이루어진 공중합체의 유변물성을 온도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사실은 공중합체들은 그 온도에 따라서 아주 전혀 다른 나노 스케일의 스트럭처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워낙에 잘 알려진 그런 공중합체이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 나노 스케일에서의 미세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 다 지금 알아내고 있거든요. 주로 스캐터링 방법을 통해서 많이 알아내고 있는데 그런 구조에 대한 결과하고 매치를 시켜보면 가령 온도 수입을 해보면 G' 데이터가 온도 수입을 해보면 23도 부근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값이 되는 그러니까 불과 몇도 차이가 나지 않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구조가 변한다는 걸볼수 있죠. 유변물성이 뭔가 크게 변했다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오더가 지금 값이 G' 값이 여기서 한 1000배 정도 상승한 건데요. 3데케이드 이상 상승했는데 그 정도 되면 뭐 구조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구조가 형성됐다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노 스케일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유변물성에 특히 G' G'' 이런 다이나믹 동적 점탄성 데이터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반영된다는 게 유변물성의 또한 가지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변하기 유용한 경우도 여러 가지 많이 들수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렇게 아주 작은 미세 구조상의 변화, 나노 스케일에서의 변화가 유변물성상으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발현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좀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 G' G'' 유변물성을 측정하는 방식은 미케니컬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주 정교하지 않다고 하는 건 그렇지만 아주 엄밀하지 않은 뭐 광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아주 최첨단의 무지막지한 정교한 장비가 아니고 수십 년 전서부터 사용되어 온 그냥 플레이트 사이에 놓고 오실레이션 주고 토크 재가지고 그냥 이론적으로 계산한 양들이 나노미터 스케일의 어떤 미세구조 차이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구별해 준다는 건 굉장히 한편으로는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합체의 온도에 따른 동적 점탄성 커브에서도 또한 가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요 커브의 급격하게 변하는 영역의 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가령 온도 수입을 어느 정도 빠르게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커브 개형이 얼만큼 완만하느냐 또는 급격하느냐 하는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기는 받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온도가 변하고 난 낮은 영역, 높은 영역의 구조는 동일하고 당연히 유변물성 값도 동일하게 됩니다. 모듈러스 측정한 것은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죠. 릴렉세이션 모듈러스는 시간과 스트레인의 함수입니다. 스트레인이 증가할수록 이런 쪽으로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인이 작으면 결국 이제 어느 특정 커브에 선형 점탄성 커브에 수렴하게 되는 그런 양상인 거죠. 걔를 전부 오버레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요 관계를 이용해서 타임과 스트레인의 세퍼러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T하고 감마의 함수인데 T의 함수와 감마의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 커브를 결국 요게 결국 얘는 이제 G of T가 되는 거죠. G of T가 이런 식으로 겹쳐집니다. G of T는 감마의 함수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G of T가 의미가 있는 영역이고요. 요 부분은 좀 엄밀하게 치면은 적어도 요 관계
time strain separability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죠. 이거를 time strain separability라고 합니다. time strain 그러니까 time과 strain의 효과가 분리될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이죠. 우리가 현미궁방 정식 풀때 많이 쓰는 기법이긴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만족하는데 아주 짧은 스케일에서는 만족하지 않는다 하는 걸알수 있고요. 나중에 10장에서 언급하는 소위 이제 도이 에드워드 모델이 아주 센세이셔널했던 모델입니다. 도이 에드워드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과 또 설명할 수 있는 영역으로 그 실험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이론과 관련돼서 또 많은 스토리가 있기도 합니다. 고분자일 때또한 가지 중요한 효과는 아까 앞장에서도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선형 고분자의 거동과 지금 스트레인 레이시 증가하면서 약간의 스트레인 하드닝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것들은 또 가령 HDPE 같은 것들은 스트레인이 증가하면서 이런 식의 커브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떨어지는 거죠. 네. 하지만 브랜치 폴리마의 경우는 치고 올라가는 시편이 가늘어진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인 하드닝을 보인다는 겁니다. 스트레인 하드닝. 지금 폴리스타일에는 기본적으로 선형 고분자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스트레인 하드닝이 나타나는 얘는 가지 구조를 갖도록, 브랜치 구조를 갖도록 개질된 폴리스타일렌이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폴리스타일렌이라면 지금 위에 PS1으로 주어진 정도 또는 그거보다 낮게 떨어지는 정도의 커브를 볼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스트레인 하드닝이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인 브랜치 폴리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분자가 브랜치 구조이다 아니다도 판정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이게 스트레인 하드닝과 연결되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멜트 스트렝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멜트 스트렝스 PP를 개발하는 일들이 유압계에 큰 관심인데 역시 이런 거동을 보이도록 개발하는 게 기술적인 핵심이 되겠습니다.